좋아, 잘 안 하셨죠? 강화도 갔을 때는 몇 킬로였냐고요, 체중이? 몰라. 안 달아본다니까 그러네. 가장 마지막 체중을 달아봤을 때 무게가 몇 킬로였어요? 안 가르쳐줘. 안 가르쳐줘. 아니 근데 뭐 빠졌는데 뭘 얘기를 안 해요. 안 가르쳐줘. 아니 뭐 얘기해봐요. 안 가르쳐줘. 아니 뭐 새로 뭐 저기 선 봐서 시집 갈 것도 아닌데 얘기 좀 해봐요. 뭐 어쩌고? 도대체가 80kg가 안 되는 데가 그렇게 못 들 리가 없거든? 아유 쳐야 되는데. 어이 뭐가 아주 그냥 물이 많은 게 좋은데요? 어디 봐봐. 이렇게 다듬는 거 맞잖아요. 응, 됐어. 응. 그렇게 다듬으면 돼. 응. 뭐가 좋지? 뭐가 좋아요. 매운맛이 확 나는 게. 지난번에 오이 소백이 담을 때도 그랬는데 혹시 저는 오이 주방 소백이 때도? 네, 주방 일이 잘 어울리나 봐. 근데 딸 먹을 거라서 그런지 더 재밌네. 아이고, 딸 차는 깨하네. 네? 장모 고생하는 생각은 안 하고 딸 먹을 생각만 하나 봐. 아니 그 지난번에 오이 소백이 다듬을 때보다 여기 훨씬 재밌어요. 이제 은영이 먹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신이 나지? 네, 아주 그냥 일의 속도가 되게 빨라요. 속도도 빠르고 신나고. 벌써 다 했어. 아마 내가 먹는다고 해달라면 안 해줄걸? 아유, 안 하죠. 어떻게 알았어요? 꺼내지 뭐. 당연히 안 하지. 벌써 다 했잖아. 다섯 개 다 했다고? 네. 어디다 놔. 아니 딸 그렇게 키워서 시집 보내봐야 네. 그 기르는 재미고 가르치는 재미지. 아 그렇죠. 자식 키우는 게 뭐 키울 때 재미지. 뭐 가서 나한테 잘하라고 하나. 바라는 건 없지만 그렇게 지나치게 신날 거는 없다 이거지. 아유 시집 가서 잘 사는 걸로 끝이지 뭐. 자네 저 마누라 보게. 아 그럼요. 다 그런 거지 뭐. 아니 지난번에 그 저기 제기차기에서 일곱 개 넘어가면 제가 아니 11개 찼잖아요. 아니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자꾸 내 칼이네. 일곱 개 이상 하면은 와이셔츠 하나 더 사줄게. 자 와이셔츠 한 벌 땄어요. 많이 할 기회를 드릴게요. 그래서 뭐를 하라고? 저랑 끝말 있게 해가지고 이기면 내가 저기 없었던 걸 해줄게. 끝말이 뭔데?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가게 그러면 뭐 개짜로 시작하는 말로 개? 응. 개 해서 돈 띄었다. 그 개하고 그 개가 다르죠. 그럼 뻔하라고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말 잇기를 하는 거예요. 끝말 잇기? 응. 에이 끝말 잇기 안 해. 왜요? 내가 얼른 그 80노인하고 저기 신살 먹은 사위하고 그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 내가. 속세 세상 이순 어디가 어디야? 아 후퍼리 남성 야 멋있다. 아니 왜 후퍼리는 항상 이 음악을 깔아주시지? 나나나나 글씨 날아가는 거 글씨 날아가는 거. 안녕하세요. 왔는가? 아유 명절 때 명절 때 한 번도 못 오고. 왜 자네가 혼자 네. 뵙는 거? 아이고. 아이고. 왜 너무 짜증? 명절인데 절 한 번 받으세요. 받으세요. 저는 안 받아도 괜찮단 말인데. 자. 아이고 명절 때 자 시시고. 하는 일 잘 되고 네. 건강하고 네. 그것밖에 바랄 게 없다. 뭐 건강이 최고다. 맞아. 아유, 내가 결혼하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 때 한번 내려왔네. 네. 이거 명절 떡값이 내가 또 갖고 왔어. 떡값 안 줘도 된다. 이 돈을 말해 주노. 돈 뭐 시기 잘 주면 저 시기차 잘 쉰단 말이야. 요즘에 이제 좀 한가하세요? 아니 만날 일이지 뭐. 진장도 심어야지. 남서방 먹을 건 남겨놨다. 심으라고. 배추야? 뭘 그거 다 심어가 잘 되면 남서방 김치나 하려는가 몰라. 그때 와서 김장 좀 내가 담그는 거 도와드리지 뭐. 아이고 김장 할 때 오면 내가 일만 한다. 제가 많이 도와드리면 되지 뭐. 아이고 많이 도와드리는 게 할 게가 따로 있지. 이렇게 하는 걸 알지.
아시니까. 옷도 갈아야 돼. 어떡해.